안녕하세요. 무토피디 정원주 에디터입니다. 저는 오늘 아우디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행사에 나왔는데요. 오늘 그룹을 짜가지고 차를 랜덤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탈 차는 먼저 RS Q8 그리고 Q5 이트론 이렇게 세 대 차량을 각각 번갈아 타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RS Q8입니다. S라인업이 일상에서의 고성능을 뜻했다면 이 RS 같은 경우는 정말 레이싱에도 적합한 정말 초고성능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매력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에서는 SUV 라인업을 Q로 묶잖아요. 그 중에서도 Q8 같은 경우는 최상위 라인업이죠. 거기다가 RS까지 붙였으니 정말 아우디 SUV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빼어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일반 Q8에 비해서는 내외관의 디자인 포인트들 있지만 지금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의 외관 컬러가 블랙이라서 이런 블랙 패키지 또 카본 패키지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알칸타라, 가죽, 카본 등의 소재들이 적절히 잘 조합되어 있어서 정말 다이나믹한 감성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무엇보다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파워트레인입니다. 4.0L V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는데요. 여기에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 복합 연비는 6.6km per liter라는 다소 아니 꽤 낮은 수치를 보여주긴 하겠지만 사실 이 정도의 차를 타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은 1억 7,202만 원입니다. 잠깐 멈춘 사이에 실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또 디지털 클러스터는 정말 세련된 최첨단의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터치 스크린도 듀얼로 되어 있고요. 이런 터치 조작감은 해틱 반응이 마치 아날로그 버튼을 조작하는 것 같은 그런 직관적인 느낌을 줍니다. 주행 모드는 오프로드,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이내믹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RS 모델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 편에 있는 RS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마치 항공기 계기판을 연상시키는 특별한 모양으로 바뀌고요. RPM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타입입니다. RS Q8의 최고 출력은 600마력에 달하고요. 최속구도 81.58에 이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3.8초가 걸리게 되고요. 안전 제한 최고 속도는 305km나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심 구간에서는 계속 다이나믹 모드를 하는 것보다는 승차감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하게 되면, 자, 가벼운 에어 서스펜션도 느슨하게 서스펜션의 긴장을 풀면서 정말 좀 편안한 승차감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드에 따른 변화의 폭이 꽤 큰데요. 자, 이렇게 승차감 모드에서는 노면의 굴곡들이나 잔 진동들도 확실히 효과적으로 잘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우디 RS Q8 같은 경우에는 초고성능 SUV이기도 하지만 럭셔리 SUV로서의 존재의 요건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어의 소프트 클로징이라든지 뱅앤올립스 사운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급 소재들과 2열에서는 선바이저도 갖추고 있고요. 공조 조작도 따로 설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머리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널찍하게 있어서 개방감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에 RS라 써져 있는 것과 레드 스티칭 그리고 이런 안전벨트 컬러 포인트도 역동성을 더해주고 있죠. 확실히 이런 도심 구간에서는 승차감 모드를 선택하니까 서스펜션의 움직임도 좀 더 유연해지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도 좀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조작에 대한 부담이 덜어집니다. 그리고 RS Q8은 23인치의 커다란 휠 안에 세라믹 브레이크를 품고 있는데요. 이런 제동 성능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우디의 자랑인 콰트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약 90mm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지금은 뱅앤울프스 사운드 시스템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음악을 틀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풍부하고 선명하게 잘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 청취 경험에 있어서도 고급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 카프레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없으면 안 되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도 다양하게 잘 갖추고 있는데요. 고속 구간뿐만 아니라 이런 도심 구간에서도 설정된 차간 거리와 속도에 맞춰가지고 매끄럽게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차량을 바꿔서 아우디의 대표 중형 SUV
Q5 45 TFSI 모델을 탑승했습니다. 오늘 시승 행사가 조금 안 좋아요. 제일 처음에 RS 이트론 GT로 진카나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RS Q8을 탔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Q5를 타니까 사실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입니다. Q5 45 TFSI는 2.0L TFSI 엔진과 에세트로닉 7단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65마력, 최토크는 37.7인데요 아까 탔던 RS Q8의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합니다. 물론 차고 넘치는 주행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프리미엄 트림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델은 2세대의 부음 변경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다 보니 구석구석에 조금 올드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아까 탔던 RS Q8 같은 경우는 듀얼로 이렇게 차량에 뉘어져 있는 방식이었다면 여기는 플로팅 타입으로 하나만 위치하고 있죠. 그래도 클러스터는 디지털로 선명하게 주행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인테리어에 적용된 소재들도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아까 탔던 RS Q8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 지금 타고 있는 Q5는 7천만 원입니다. 1억 차이가 있다 보니 이 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Q5의 성격은 어디가 특출나게 빼어나다기보다는 무난한 성격이 짙은데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견고하고 강인한 디자인에 어디 하나 부족함 없는 주행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개별 설정 모드가 있고요. 지금은 고속도로에 진입해 있는 상태니까 주행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요, 확실히 주행 모드 변경에 따른 체감의 폭이 아까 탔던 RS Q8보다는 덜하긴 합니다. 승차감도 아까 제가 2열을 탔을 때 오히려 RS Q8이 더 좋은 승차감을 느끼게 해줬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화한 데는 6.1초, 최고속도는 210km에 달하는데요. 대신 공인 복합 연비가 10.2km/L로 나름 준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피아노 블랙 인레이와 또 블랙 헤드라이너로 고급감을 조금은 더 높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승한 차량의 외관 컬러가 카키색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또 프론트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리어의 LED 테일램프도 매력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첨단 주행 보조장치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등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Q5 45 TFSI도 콰트로가 적용되어 주행 상황에 최적화된 구동력 배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중형 SUV가 너무 크지 않은 몸집으로 조작의 용이성이 있으면서도 또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서는 정말 타협점을 잘 찾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Q5는 그런 중형 SUV를 정말 아우디만의 색깔로 잘 그려낸 모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잠깐의 이런 시승을 통해서도 정말 원활한 시야 확보와 또 안정적인 주행 성능, 특히 이런 고속 구간에서의 안정성이 정말 매력적인 모델인데요. 정말 단점을 꼽으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인테리어에서 인포테인먼트 스타일이 조금 올드하다는 것 빼고는 정말 딱히 부족한 점을 찾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1열은 통풍 시트와 히팅 시트 모두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도 히팅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열에서는 수동식이긴 하지만 사이드 선바이저도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 차량은 이런 고속 구간에서도 제가속 시에 정말 멈거리 없는 즉각적인 응답성이 마음에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진카나에서 아우디의 이트론 GT, RS 이트론 GT를 타봤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제천까지 RS Q8, Q5, 또 이트론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번갈아 타봤는데요.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 전기차, 그리고 SUV까지 한꺼번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